파이팅 할게. 팬 여러분들, 저도 열심히 활동하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아, 라이브 방송 오늘 처음이어서 좀 재미가 없죠. 네, 너무 죄송하고요. 너무 늦은 시간에 이렇게 켜게 되어서, 아, 제가 또 다음에는 좀 생각을 좀 하고, 네, 재밌는 모습 만들어서 방송 켜보도록 할게요. 늦은 시간에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댓글 하나 남겨야지. 사랑해요 여러분. 자. 어이구. 이렇게 남기고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훈 팔로우 여러분들, 아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라질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뿅. 뿅. 오늘 점심은 짜파게티 끓여 먹을 거야. 오늘 영상은 반모야. 반말 모드. 그리고 수고 빨래 안 주무지롱. 파김치 좋은 맛. 내가 파김치 때문에 짜파게티를 지금 며칠째 먹고 있는지 모르겠네.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바로 라면부터 끓임. 끓임? 끓임. 끓인다. 끓여. 끓여. 반말을 하긴 하는데 이게 좀 아무래도 카메라에 대고 말하니까 말투가 좀 어색한 것 같아. 말투가 어색한 것 같아. 이해해줘. 근데 소름이 소름일 거 아니야?
옳지, 일로와. 피아노 치러 왔는데 코드를 뽑아놨네. 아, 코고 허리야. 오늘은 양손으로 칠 거야. 아, 나 웃긴 거 생각났네. 아니, 이 피아노를 내 친구한테서 샀거든? 내 친구가 이제 팔면서 아, 이렇게 뭐 이것저것 좀 챙겨줬어, 악보를. 무려 20년 된 피아노 소곡집. 이게 카메라에 담기려나? 이 색깔 노란 거 보이나? 나 진짜 웃겨가지고. 이 종이가 부드럽지 않아? 좀 거슬거슬해. 아, 나 이거를 같이 끼워서 보내주는데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오늘은 즐거운 나의 집을 쳐볼게. 이게 이 책의 첫 곡이더라. 맨날 이 노래만 연습하는. 다시 처음부터. 오랜만에 숙회송화호를 찍어보네. 한우 등심구이 300g 그리고 쌍추 싸먹을 거야. 그리고 우유, 요게 제일 싸길래 요걸로 샀고.
소고기랑 같이 구워 먹을 양송이. 집에 식초가 없어가지고 내가 계속 발사믹 식초를 썼거든. 아무튼 생각난 김에 사과식초 하나 샀고, 요새 애호박이 또 싼 거야. 980원밖에 안 하대. 그래서 하나 샀지. 제로콜라, 제로사이다 건들 하나 샀고, 사은품으로 급세사 행주를 받았네. 10월 첫 습배송 하울은 이게 다고, 나는 지금부터 고기를 구워먹을 거야. 소고기 해물 다시팩으로 일단 된장찌개 육수를 뿌려주고, 된장이랑 쌈장을 넣으면 되는데, 된장이랑 쌈장은 각각 한 숟가락씩 넣는 게 포인트. 다진 마늘 한 숟가락, 나는 고기 들어간 된장찌개보다 해물 들어간 게 맛있어가지고 바지락을 넣었거든. 그리고 양송이를 잘라줄게. 이렇게 4등분. 버섯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그냥 밥 하는 김에 버섯밥을 해보려고. 내가 네이버에 버섯밥 레시피를 쳐봤는데 양송이로는 잘 안 해먹더라고 사람들이. 그래도 있는 게 양송이밖에 없으니까 어쩌겠어. 양송이로 해야지. 내가 오늘 한번 만들어 볼게. 버섯 산 김에 된지에도 버섯 좀 넣을게. 된장찌개에 양송이 넣어놨나? 기름 없이 버섯만 소금 간 해가지고 살짝 볶아주는 게 포인트래. 내가 된장찌개 그 스타브에 해먹는 거 좋아하는데 베이비웍에다가 그 솥밥을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된장찌개를 스댕냄비에다가 지금 끓이고 있거든. 중률에다가 하는 게 확실히 맛있더라고. 엄청 확 진짜 쫄아들어가지고. 볶은 버섯을 올리고 이 냄비에 있는 물이 확 끓을 때까지 센 불로 끓여줘야 돼. 물이 끓으면 불을 한 중약불 정도로 줄이고 뚜껑 닫고 중약불로 10분 끓여줘야 되고. 두부 반무 넣을까 한무 넣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한무 다 넣어가지고 두부탕이 됐네. 진짜 아주 약하게 꺼질 때 말 듣다. 진짜 약한 불로 다시 10분 끓여줄게. 소고기 구워 먹을라 했는데 남자친구가 갈비찜을 들고 놀러 왔네. 남자친구 어머니가 방금 하셨다 하더라고. 갈비찜을 먹어보려고요. 오씨, 내가 생각한 비주얼이 아니네. 오늘 점심은 어제 못 먹은 한우다. 이거 묵은지인데 물에다가 씻어가지고 먹으면 좆파신 거 알지? 진짜 내가 요새 이걸 고쳐가지고 오늘 김치 씻어먹거든. 이거 어제 만들고 난 버섯밥인데 이제 버섯 없는 버섯밥 쌍추.
지발력이요. 여기 있네. 지금 위쪽 저쪽에서 넣어놔가지고 당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이 50개가 잡혔어. 지금 갖고 있는 그림고개 리스트 제일 위에 네 이름 있잖아. 존맛 존맛. 소라 앉아 앉아. 옳지. 기다려 기다려 소미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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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소미 씹었어? 씹었어? 옆모습 보여줘. 옆모습 보여줘. 초롱이는 앞모습도 앞모습이지만 옆모습이 진짜 예쁘거든. 보여주고 싶은데 가만히 있질 않네 소롱아. 아까 점심 먹고 2시부터 누워서 잤거든. 일어나니까 7시네. 오프가 하루가 다 갔어. 항상 나이트 오프 첫날을 이렇게 자다가 끝나더라고. 화면 보여줄 때마다 맨날 비행기를 타고 있으니까 인스타 친구들이 왜 비행기 모드 하냐고 물어보더라고.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나는 세상과 좀 단절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퇴근하고 집에 오거나 오프 때는 항상 이렇게 비행기 모드를 해놓거든. 빵도르야. 빵도르랑 우유. 그리고 유미의 세포들을 먹을 거야. 그리고 이슬도. 나 진짜 대박. 출출이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세포였고 지갑을 또 놓고 왔네. 아, 내가 낼게. 진짜 많다. 어때? 이건 초장에 찍어 먹는 건가?
느낌이 비슷했어, 되게 의외. 내일 어떻게 하는지 못 찾았어요? 짜라란, 황금 향이. 방금 제주도에서 부산에 도착했다. 저번 영상 보고 나한테 물어본 친구들이 진짜 많았거든. 내 대학교 룸메 언니의 친한 동생의 부모님께서 하시는 농장이고, 지나린 요런거는 안 받았고, 하도 맛있다 그래가지고 펄에 레드향을 사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레드향이 철이 아니라 해가지고 황금향을 사봤는데 황금향이 또 존맛이었던 거지. 제주도 파랑새 귤 농원이고 연락처는 여기 있고. 나는 이런 연락을 잘 못해가지고 언니가 대신 주문 넣어주고 나는 입금만 하고 있어. 이번 영상에서 이게 한 박스에 4kg인 줄 알고 4kg라고 했는데 정정할게. 4kg가 아니라 5kg였어. 아, 이거 터졌다. 이거 얼른 먹어야겠다. 뭐야? 한 사람만 3,000원.
되게 유명한 커피집인데 이번에 광안리로 이사 온 거예요. 완전 바닷가 근처로 이사 와가지고 친구랑 같이 갔다 와봤지. 쿠키를 종이에 담아갈지 박스에 담아갈지 물어보시거든. 종이에 담아도 될 양이었지만 일부러 박스에 담았어. 쫘란 쫘란. 아니 쿠키 박스가 이렇게 예뻐도 되냐고. 짜잔. 기억이 안 나네. 말차, 레드벨벳, 마카다미아, 뉴욕 초콜릿. 요렇게 해서 거의 한 15,000원? 쿠키가 밥보다 비싸요. 상온에서 3일 이내 밀폐하여 냉동 시 한 달간 보관이 가능합니다. 상온에서 3일이니까 되게 넉넉한 편 아닌가? 마카다미아를 먹어주겠어. 사이즈 완전 딱 맞지? 인스타 감성이 조금 충전이 돼가지고 기분이 좋네. 여기다가 이제 요거를 이렇게 컵이랑 접시랑 메이크업 포털이 거고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컵이랑 그릇이거든? 귀엽지? 해야지. 뭐 하는 거야? 어긴 소개팅이지. 여기까지? 응. 진짜 만들었어? 응. 갈게. 어? 생각했던 것보다 안에 뭐가 많이 들어있거든? 근데 나는 마카다미아 쿠키라서 마카다미아만 있는 줄 알았는데 호두 같은 견과류가 있어가지고 난 호두를 좋아하지 않아. 근데 쿠키 자체는 맛있다. 쿠키 자체는 맛있는데 생각지 못한 견과류 파티에 조금 당황했을 뿐. 되게 부드럽고 괜찮네. 여기가 쿠키가 되게 딱 반으로 갈린 거야. 진짜 맛있다는 사람이랑 줄 서서 먹을 정도는 아니다 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반반이었어가지고 기대를 안 하고 먹어서 그런가? 나는 생각보다 괜찮네.